다음번에 차차 준비해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컨텐츠도 한번 다뤄볼 생각이에요. 여기는 제가 일하는 법인 현장의 식당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통 회사로 치면은 구내식당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냉장고를 돌리고 있고 주방 모습이에요. 이런저런 문구들도 붙여놨고요. 식당은 저의 나와바리, 그러니까 저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배식대예요. 밥하고 반찬하고 한식 뷔페처럼 진열해놓고 자율배식하는 배식대예요. 저는 여기서 현장 업무 하고 겸해서 주방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주방장 되시겠습니다. 점심 저녁 두 끼를 한 5명에서 7명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여기 방은 저의 다목적 공간이자 저의 사무실입니다. 여기 주 용도는 사무실인데 헬스장도 됐다가 공부방도 됐다가 기타 등등 변화무쌍한 공간이죠. 여기서 식단도 짜고 레시피도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하는 창작의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틈틈이 운동을 하는데 한 한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체력이나 근력을 안 떨어뜨리고 유지하려고 하는 생존형 운동? 아무튼 운동은 필수입니다. 기구라든지 환경은 열악하고 볼품 없는데 전신 운동이 골고루 되게끔 잘 찾아보고 생각해서 계획을 잘 짜면은 약간의 기구나 맨몸 운동만으로 굉장히 효율성 있게 운동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현장 업무나 주방일, 텃밭 농사, 유튜브 활동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가요. 그리고 이게 안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다운되거나 처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 운동이 초기에는 엄청 하기 싫고 할땐 힘들어도 적응이 되면은 일상생활에도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어진 환경에 맞게끔 적절하게 꾸준히 운동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몸이나 체력이 큰 기복 없이 무난하게 받쳐줘야 뭐든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좀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과가 끝나고 난 뒤나 시간이 될 때마다 부동산 공경매에 대해서 독학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제가 검색하고 찾아서 만든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준비한 지가. 근데 현재는 그 이론의 한계에 부딪혀서 좀 벽에 막힌 상태 같아요. 이론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음번에 차차 준비해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콘텐츠도 한번 다뤄볼 생각이에요. 이상으로 뭐 저의 일이라든가 일상을 한번 별거 없지만 한번 담아봤어요. 조금이라도 뭐 흥미가 있으셨다면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